장애인들의 바람 중 하나는 바로 자립입니다. 인천시가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장애인 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. 지원주택에 살고 있는 32살 임정훈 씨. 요양보호사 보조로 일하고 있는 그는 자립생활에 설렘을 느낍니다. 혼자 장을 보고 또 음식도 해먹고 여느 젊은이들과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.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 중인 그는 저축도 늘릴 계획입니다. 결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자립이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. 그러니까 혼자 나가서 사는 게 좀 걱정됐지만 이제 자립할 수 있다는 이제 기대를 많이 해가지고 네, 너무 좋았어요.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주변에서 선생님들을 도와주고 이제 좀 차근차근 이제 알려주고 이제 배워나가는 중이에요. 지원주택에는 자립지원사가 함께합니다. 그들은 장애인 세대를 방문해 함께 장을 보는 등 생활을 도와줍니다. 공과금 납부와 지원금 신청 등 처음 해보는 낯선 일상도 함께하는데요. 현재 인천시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지원주택은 모두 8세대. 인천시는 올해 안으로 이 장애인 지원주택을 20세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. 지원주택은 안정적인 주거 공간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전환센터가 운영을 맡아 면밀하게 장애인에게 자립을 돕는 방식입니다. 3개년 사업으로 올해는 도입기로서 시, 군, 구 자립지원 네트워크를 만들고 인천시 탈시설 민간 협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. 내년에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지원주택 서비스 추가 발굴, 직무 매뉴얼 개발 등 내실을 다져나가도록 할 계획이며